지난번에 개뜬금 없이 통대창 먹방을 한 룸메이트. 그들은 어쩌다가 단물 쪽쪽 빨린 통대창 먹방을 하게 된 걸까? 그 과정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. 카메라 주르륵 해서 이용을 안 된다. 아 그러면 이거 수평으로만 치면 된다. 언니 딱딱한 바닥에서 잘래? 아니면 쿠션 바닥에서 잘래? 씨발놈이 너 내 삼겹 까먹었어. 그거 뭐야? 그거 뭐야? 뭐였어? 너 머리 짱쓰기야. 머리 짱쓰기야. 뭐하는 거야? 나 예쁘디? 어, 나도 예쁘디? 우리 3일 동안 이렇게 말했다. 거의 언어 퇴행수도. 이렇게 말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? 내 생각엔 난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는 한국인보다는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포지션이 낫다고 생각한다. 이런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어쩔 TV. 오. 오, 그렇구나. 좋은 표현 고맙다. 이렇게 또 한국어 배워간다. 너 그거 하고 있구나. PC대야. Call me today. 나 이거 뭔지 몰라. 얘가 보여줬다. 원래 처음엔 핑핑이 맘처럼 하다가 핑핑이 맘 너 모르나? 나 핑핑이 맘 몰라. 핑핑아 이거 좀 먹어봐. 핑핑아 이거 맛있어. 너 이거 잘못했다. 나보다 미 모른다. 아유 낙은 보자. 구독자가 2,900명밖에 없는데? 아 근데 난 왜 알지? 나 이거 유명한 건 좀 알고 계속 밀고 있었다. 나도 그 사람 유명한 줄 알았다. 너 정말 미치고 삐냐? 삐삐아 삐삐아 잠깐만 나와봐. 삐삐아 네가 좋아하는 치즈 갖고 왔어. 잠깐만 나와봐. 난 이거 어떻게 아냐? 너 진짜 미친다. 이 새끼가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말고 나한테 카프 화이팅 어떻게 했다? 언니. 나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몰라! 이거 요즘 여행하는 거다! 이랬다! 개빡친다! 아 진짜 개빡친다. 그래서 우리 회의. 네, 우리는 오늘 회의를 하려고 모였습니다. 무슨 회의하기로 했었지? 회의하는 걸 찍는 걸 회의했잖아. 회의 주제가 뭐였지? 우리가... 회의 주제가 회의라니까? 아 우리 회의 주제가 컨텐츠였고 컨텐츠의 주제가 회의였어. 아 이거 맞지? 맞지? 이거 맞다. 회의지? 맞나? 이거 맞아. 조회수가 최근에 안 나왔던 이유. 안 궁금한 내용을 해서? 사실 안 궁금한 내용도 궁금하게끔 만들었어야 돼. 최소 썸네일과 제목이라도. 근데 또 우리가 엄청 억울로 끄는 애들은 아니잖아? 그래서 또 어그로를 너무 끌려고 하다 보면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 적정선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아. 그 적정선은 뭘까? 너 뭘까 생각 안 하고 왜 나한테 토스를 넘겨? 참여하는 척.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면 없기. 이 새끼 촌모임에서도 항상 이러거든. 용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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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 콘텐츠 회의는? 다음 주에 뭐 찍을까? 그래 그거부터 정하자. 다음 주에 뭐 찍을지 우리 방향성은 다음 주 영상 기점으로 판가름 해보자. 그래 아니 매번 테스트를 하는 거야. 한 명씩 안을 내자. 1주차 때, 2주차 때, 3주차 때 플랜 A, B, C를 낸 다음에 너에서 만약에 5만 이상이 터졌어. 그럼 계속 그걸로 가. 아니야? 그럼 얘 아이디어로 가. 그거 하자. 진품, 명품 해가지고 우리 팔 제품 이거 당근에 내놓지 말고 유튜브에 하나씩 보여주면서 진짜 사는 거야. 댓글창에서 살 사람. 와 진짜 얘가 와 나 지금 충격 먹었어. 왜? 너무 감 떨어져서. 와 진짜 개노잼. 나는 그거 재밌을 것 같아.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고 사연 같은 걸 받아서 우리 스튜디오에 사진 찍고 약간 기우쌤처럼 그 사람 보정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나같이 5년 사귀었는데 차였다 뭐 이런 거. 먹방 한번 해봐. 어, 야 괜찮다. 일단 해보, 다 시도해봐.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거 다 해봐. 제가 다 해볼까? 토카토카도 한번 치고. 아싸리 외국인 타겟을 바꿔가지고 채널을 키워서 우리 부자가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해? 아 뭐 날로 먹을 수 있는 영상 없나?
이거 어때? 조회수 무조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올린 빵명인 채널에서도 무조건 이건 10만 나온다. 너희들 맞짱 가면 누르고 싶지 않을까? 그냥. 그래 그런 거라든지. 그래 고소 진행해. 이랬는데 3번 이상 했는데 조회수 안 나온다. 채널 접자. 채널 접자. 천도 구슬 어른 녹이 이런 거. 얼음녹이야 뭐야? 그게 뭐야? 몰라? 넌 그냥 너의 얼굴 빨개져? 곳을 엄청 달궈가지고 얼음 위에 올리는 거야. 그거 몰라? 아 그게 그냥 2018년쯤에 엄청 유행했던 거야. 아 우마리카노 이런 거 뭔지 알지? 벌레 넣는 아메리카노? 아니야 그 자기 똥으로 커피 내려서 먹는 그뭐 이런 거 말 이런 거 말한 거 있잖아. 어, 맞아. 안돼 맞아. 우마리카노 조회수 장난 아니야. 맞아. 근데 그거는 또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그 다음을 기대한 사람들이 있어. 그걸 충족시켜줄 수는 없어. 너무 자극적인 아까 내가 말한 낙하산에서 뛰어내리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을 충족시켜줄 수 없잖아. 그 다음은 채널주가 없지 않아. 그러니까. 너희들도 ASMR 먹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디컨터처럼. 디컨터를 본 적이 없어. 욕망의 먹방. 욕망의 먹방. 먹방이 뭐야? 약간 야동처럼 먹어. 아 뭐 그런 식으로 먹는 그렇게? 거야? 우리 근데 갑자기 먹방한다고 걔 욕 처먹는 거 아니야? 일단 그거 해보고 조회수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. A안 정했다. B안 뭐야? 그 구독자 받아서 해보자. 내가 사진 보정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너무 웃긴 상황들이 많아. 그리고 너희들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잘할 수 있잖아. 아 근데 난 진짜 빈말도 잘 못해가지고 보통 사진 이게 나오면 아 진짜 너무 이쁘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해.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게 잘하는 거지. 그치. 이게 끝. 집에 갑시다. 마지막에 우리 미모를 찍어주겠니? 이쁘게 나오니? 응 이쁘게 나오네. 이쁘게 나오겠어. 그거 알아? 사실 우리는 예뻐서 뜬 거야. 맞아. 안 그렇게 생각해. 맞아. 그 예쁜 썸네일 계속 봐가. 안 예뻐? 포토샵 해. 맞아. 졸라 예쁘게 만들어. 맞아. 들어오게끔. 맞아. 알았어. 어때? 맞아. 좋아. 맞아. 응. 맞아.